술 있어? 아니 술 없지. 오빠 사다주라. 아씨 왜 또 나보고 사달래.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진짜. 소주 마실래? 맥주 마실래? 오빠 지금 장난한 거지? 나는 클럽이나 라운지 가서도 아르망디 아니면 안 마셔. 오빠도 사실은 아르망디 아니면 술 안 마셔. 진짜 오빠 짱 멋있어. 100만 원이 넘는 술을 사오라는 거야 쟤는? 뭐 완전 미친년 아냐? 좋겠네. 아르망디라는 술 아세요? 어 아르망디! 술 먹자 하니까 갑자기 아르망디가 먹고 싶다 뭐 그래가지고요. 노는 년이구나? 오케이 접수 완료. 형이 해결해줄게. 형 개쩌네요 진짜. 피나 형이야! 너 딱 기다려. 형이 저기 강남클럽 레이스에서 구했어. 도만이 형이라고 그 레이스 사장님이랑 형 친하거든? 인맥이 대박이시네요. 거참 피나! 형이야! 아 감사합니다. 일산 샴페인이 12,000원이나 해. 어? 진짜 비싼 술 맛이 나는 것 같은데. 와씨 난임 몰입력 싹 치렸다. 진짜 아르망디인 줄 알 것 같은데. 재밌겠다. 마셔봐. 너무 맛있다. 그치 다른 술이랑은 맛이 아예 다르지? 완전 달라. 제일 싼 술이니까 당연히 맛이 다르겠지.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얘. 아 나 이 개새끼가. 아 어디서 싸구리 샴페인 갖고 와서 날 속여. 괘씸하지만 일단 좀만 참자. 오빠랑 마시니까 더 맛있다. 그치 시야 다 마셔. 아 그런 사람 배탈이 났나. 오빠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어 성식이 형. 아 정빈 내 동생. 형 완전 대박이에요. 아니 아르망디 공병에다가 편의점 샴페인 담았거든요? 근데 완전히 속아버렸어요. 쟨 지금 진짜 찐 아르망디인 줄 알고 있어요. 형 오늘도 감사합니다. 비나 형이 말했지? 동기야 저를 항상 위기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성식이 형. 야 정빈 네 인생에 위기와 역경 고난과 풍파가 닥쳐도 형이 다 해결해줄게. 이 신의 영역을 빼놓고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형이야. 제 인생의 멘토, 형은 최고예요. 피나, 형이야. 네, 그럼 형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네. 맛있어? 어? 거의 다 마셨네? 아주 눈빛에 빨리 취해주세요라고 써있네, 써있어. 시아, 일로 와봐. 어? 왜 이렇게 급해. 어 오빠 아니 우리 아직 씻지도 않았잖아. 같이 씻을까? 아니 나 부끄러워. 나 먼저 씻고 올게. 아 잠깐만. 아 근데 저거 아르망디도 가짜면은 와 샤넬도 당연히 짝퉁이겠네. 정빈 저 거지 같은 가푸어 새끼.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. 내가 진짜 아주 제대로 갖고 놀아줄게. 아 그래 그러면 짝퉁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로만 뜯어먹으면 되겠다. 빨리 씻었네. 진짜 이쁘다. 일로 와봐 시아야. 아이 좀 더 와봐. 오빠 근데 나 할 말 있어. 할 말?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오빠랑 오래 보고 싶어. 어? 어? 아니 그건 나도 똑같이 그래.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오빠는 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. 내가? 에이 말도 안 돼. 무슨 소리야. 시아 아니야 그거 오해야. 나도 똑같이 너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. 진짜? 어 그럼 오늘 같이 앉아. 어? 어?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오늘 같이 보내고 나면 오빠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.
오늘은 싫어. 아이 씨발, 내가 전 재산 6만원 중 42,000원을 썼는데 아 나 시간 낭비만 존나 했네. 아니 시아야, 갑자기 왜 그래?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진지하게 만날 사이인데 처음 만난 날에 나 이렇게 하는 거 별로야. 오빠도 그랬지. 그치? 오빠도 그랬지. 그렇잖아. 아 뭐 그렇지. 그래, 그럼 오늘은 집에 가고 우리 다음에 만나자. 대신 다음에는 꼭 같이 있을게. 진짜? 응, 진짜 약속할게. 우리 다음에는 꼭 같이 있자. 알았지?